오늘 할 거는 카톡 대신 구라. 자기가 구라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여기 다시 좀 주시면은 제가 배구라인지 아닌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 저 사연인데요. 제 남사친이 여친이 생겼다는데 제 알바는 아니지만 너무 좀 신기했어요. 얘 원래 여친이랑 헤어진 지 며칠 안 됐거든요. 심지어 원래 여친이 얘 좋아해서 사귄 것도 아니고 장난 삼아 사귄 거라는데 그 뒤 난 다시 연애 안 한다며 지랄하더니 며칠 뒤에 또 여친이 생겼다고 자랑하는데 이 정도 뻥 아닌가요? 자기 말대로 막 다섯 번 사귀었다 이러는데 어떻게 초6이 다섯 번을 사귀냐고. 와 이거는 말이 돼요. 어떻게 초6이 다섯 번을 사귀냐. 초6이니까 다섯 번을 사귀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혈기가 너무나도 왕성한 나머지 하루 사귀고 헤어지고 이틀 사귀고 헤어지고 이렇게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갈아치우는 게 연애예요. 예. 난 초6 때 남친 25번 갈아탔다는 분이 지금 채팅방에 계신데요. 일단 이거 넘기겠습니다. 준이 구라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도와주세요. 저는 고2고 남친 동갑인데요. 저번 달부터 주짓수를 다닌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가는데 정해진 날도 없고요. 한 번 가는지 두 번 가는지 자기 마음대로라고 그러고 시간은 저녁에 가서 두세 시간 정도 연락이 안 돼요. 근데 제가 의심하는 이유는 주짓수 얘기를 꺼내면 얘가 진짜 운동 다니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잘 몰라요. 얘기 꺼내면 어물쩍 말 돌리고 운동 다니는 것도 100일 넘게 사귀면서 처음 보고요. 원래 자주 보다가 학교 원격으로 바뀌고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친구는 구라치고 딴짓하는 거 아니냐 캐보라 하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이거 구라인지 알 수 있나요? 알 수 있죠. 이거 괜찮죠. 계획을 좀 짜볼까? 도복 사진 보내달라기 기술 이름 물어보기? 아까 기술 이름을 시청자분도 살짝 물어봤었는데 모르는데 관장님 이름 왜 물어봐야 되죠 이거는? 나한테 기술 써달라기 아 얼마냐고 물어보기 좋아 좋아 야 잠깐 이거 다 괜찮은데? 도복 사진 보내달라기 기술 이름 물어보기 관장님 이름은 제가 죄송한데 이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. 관장님 이름은 좀 그렇고 자기가 주짓수로 다닌다 하신 분 지금 인터뷰 좀 혹시 가능하신가요? 저 보톡 좀 걸어주세요 저한테. 오 예예예 예, 예. 주짓수 네, 지금 다니고 계세요? 주짓수 다니고 있거든요. 오 다니고 계세요? 오오 네네네 제일 기초적인 게 트라이앵글이라고 있거든요. 트라이앵글 상대방을 이제 목을 조르는 기술인데 다리로 하는 기술이에요. 트라이앵글 말고 조금 아 또 뭐 없나? 기무라라고 이제 상대방 팔을 역방향으로 꺾는 기술이거든요. 영화 속에서 형사들이 범죄자 잡을 때 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는 거 아 기무라 아 기무라 나이스네. 코로나인데 지금 주짓수 한 거 여나요? 9시까지밖에 문 안 열어요. 하루에 한 타임 막 두 타임 이렇게 매일 있거든요 평일에는. 근데 보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밖에 안 간다는데 솔직히 약간 조금 의심돼요. 그죠 이거 원래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? 근데 약간 도복 사진이랑 기술 이름 물어보기가 네. 제일 팩트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범인 잡으러 갑시다. 냄새 납니다 이거. 질차 좀 해놔주시고요. 기술 이름 먼저 꺼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뭐지? 이런 식으로 기억이요. 오 좋아 좋아. 맞아 내가 기무라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100% 의심하지 그지? 팔 이렇게 뒤로 꺾는 거 뭐지? 그 주짓수에서 그거 제일 처음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 그거 친구한테 당했었는데 나 졸라 아프더라고 아 뭐지? 이러면서 이제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그럼 일단 뭐 하냐고 물어봐야겠네. 보이스톡 받고 싶지 않으면 답장 빨리 하길 바란다. 보톡을 한번 살 걸어줘야겠네 이거. 밥 먹고 왔다고? 아 졸라 자연스럽게 꺼내면 되는데 아. 바로 물어보면 의심하니까 한 템포 살짝 쉬어주고 요즘 운동을 해서 그런지 밤에 출출해? 어, 운동을 하는데 라면을 먹는다. 아 앞뒤 안 맞고 아 근데 라면 먹을 수 있나? 이번에 뭐 배웠어 적당히 이번에 뭐 배웠냐고 딱 이렇게 짧게 하나만 보내야지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 돌리고 요거에서 또 대답을 한단 말이지. 8인 기술 배웠어 이거 저 인기운동 보소? 이거 드림인 것 같은데 이거? 오, 야 졸라 자연스럽다 이거. 아씨 이거 기술 이름 어떻게 꺼내지 얘기? 졸라 센 척하는데 근데 이거 역시 남자들이랑 운동 하루만 배우면 그냥 바로 자기가 그냥 무슨 격투가 된 것마냥 이렇게 변해버리는 아주 허세 잘 봤습니다. 오 나한테도 써주면 안 돼? 나도 한번 당해보자. 요단강 건너나 안 건너나 한번 당해보자. 어? 근데 키키 그거 누워서 하는 것도 괜찮겠어? 이거 기술 안 하? 잠깐만 누워서 하는 거 누워서 하는 거? 기술 이름 틀리면 레전드. 잠깐만 누워서 어떻게 하는 거지? 한번 당해보자. 자니야 나 그냥 누워있으면 되니? 그냥 바로 한 방에 그냥 조져주는 거니? 기술 이름이 뭔지가 궁금하네 그 기술. 오 지금 답장이 갑자기 느려 아까랑 달라? 어디 네이버에 쳐보는 거 아니지 설마? 이거 팔 꺾고 목 조르고 그런 거야. 아픈 건데 왜 하려고? 팔이랑 목을 같이 조르는 기술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? 아 그게 안바야? 누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? 그거 아 근데 그거 너무 쉬워서 이거 안바는 나도 알기 때문에. 아니 남친이 그래도 주짓수 배우는데 호신수는 알아야지. 그 뒤에서 경찰처럼 이렇게 팔 꺾은 거 이거 이름 뭐였지?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요. 기무라거든요 이게? 기무라를 주짓수 가면 처음에 기초 기술로 알려준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시청자분들이. 왜 갑자기 호신수 알려드려? 오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지금? 오 넘겼습니다? 아니 자연스럽게 빨리 받으셔도 돼.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름 뭐였지 얘기 안 꺼내면은 말 돌릴 것 같거든?
여기서 미끼를 살짝 던지겠습니다. 디모라거든요 이게? 세 글자잖아. 일부러 두 글자인 척 하면서 미끼를 싹 던진 다음에 안 봐 막 이런 거 기술 나오면 이제 배구라 친구 딱 걸리는 거죠. 요즘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나한테 말해. 지금 몸이 뜨거워 주체? 이게 뭔 말이야 지금. 되게 횡설수설해야 한다 진짜로. 진짜 이상하다. 말 진짜 애매하게 한다. 잠깐만 아까 그거 그게 안 봐할걸? 뒤에서 경찰처럼 바꾼 거? 내가 여자라서 주짓수에 대해서 그냥 아예 문외한인 줄 아나보다 지금. 너 이렇게 잡았다 새끼야. 나 근데 갑자기 주짓수 다니는 거 의심돼서 그런데 도복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? 도복은 왜? 왜 의심을 해? 말하는 거 보면 몰라? 몰라 새끼야. 몸이 뜨거워서 주체를 못해버리겠네 이거. 아 이거 어떡하지 지금 주체가 안 되는데. 나 집요하다. 나 절대 한 번 물려 놓지 않는다. 나 피라냐야. 빨리 보내줄래? 검색 중인가? 잠깐만 찍어서 보내줄게 잠시만. 킥킥킥. 으이그 의심하기 귀여워 죽겠네. 응 1분 안에 보내줄래 제발? 어 착용샷이면 더 좋고. 어디서 개짓거리를 하는 건지 진짜 주짓수를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도복 입은 걸 한 번도 못 봤잖아. 아 근데 진짜 찍고 있나? 까똑. 오! 까똑. 착용샷은 맨살 보여서. 그래? 알겠어 일단 구글링 좀 돌려볼게.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. 어? 야 뭐야 아예 도복 관련된 사진조차도 안 나오는데? 네이버에 주짓수 도복치라고? 안 나오는데? 아 뭐야 없잖아. 잠깐 지금 뭐 찾았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보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오? 오씨 1대1 싸움인 줄 알고 인스타에서 좀 머리 써갖고 최신 글에서 찾은 다음에 이렇게 좀 밑에 거 찾은 것 같은데 1대1인 줄 알았는데 만델이었쥬? 아 본인 인스타 계정이면 어떡하냐고? 예 이름이 아니고요. 아 성인이고 판매 글이야? 어디서 개구라를 치고 앉았니 바보. 그다음에 증거 그냥 바로 내밀어야겠다. 에이 내가 아직도 여자친구 같아? 바보 바보 말 좀 해 바보야. 에이 당황했니? 바보야 말 좀 해봐. 바보 자러 갔니? 사실 도장에 놔두고 왔는데 너가 오해할까봐 도장에 다니는 동생 인스타에서 밤에 내 거 찍어 가지고 이 새끼가 진짜 나를 호구라. 쉽게 지금 다급해갖고 지금 인스타 주인분 성인인데 지금 동생이라고 지금 여기서도 말 실수로 또 동생은 개뿔이. 어? 개구라 좀 치지마 이러면 너 아마 야 어떻게 해야 되지? 야 좋댔다 좋댔다. 거짓말하는 건 재밌네. 하지만 너를 이대로 더 만날 순 없지. 아니 미안해. 사실대로 말하면 화 안 낼 거야? 사실 친구 만나는데 못 만나게 할까봐 도장 다니다 온 거야? 그럼 그 친구 여기 초대 좀 해줄래? 너 이 함정에 빠졌는데 지금 자꾸 어디 기어나가려 그래. 어? 그 친구랑 좀 어색해서 초대하기는 그래 좀 어려운 사이야? 뭐라고? 그동안 만남을 수 세면 어색하다가도 지레졌겠다 그치 마구야? 저번 달부터라 했을 때가 한 네 번만 만났어도 지금 어우 그냥 거의 지금 절친이 나보다 더 자주 만났을 거 아니야.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. 주짓수 간다고 개구라치고 지금 어? 누워서 안 봐 걸었니? 아니야 진짜 친구 만난 거야. 오해하지 마. 친한데 어색하고 어려운 사이인 거 그런 거라서 좀 그래 미안. 잠깐만 양다리 아니야 이거? 이 정도로 이렇게 숨길 거면은 진짜 양다리 아니야 이거? 이거 이렇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. 여자니까 초대 못하는 거 아니야? 여사친이어도 지금 나 같으면 이 상황 이렇게 심각하게 내가 얘기를 하잖아? 그럼 여기서 그냥 초대를 했겠다. 너가 평소에 싫어하는 스타일의 친구라서 그래서 초대 더 못해? 뭐라고?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스타일의 친구가 어떤 스타일이지? 아 전 여친 각이다. 아 전 여친 스타일? 전 여친 스타일만큼 싫은 거 있어. 어? 아니라고 좀? 어? 하네? 아니라고 좀? 아니라고 좀? 의심도 적당히 하지 나 못 믿어? 어? 아 미안 내가 너무 손을 넘어버렸다. 아 전 여친 스타일은 좀 너무했다. 그래 앞으로 의심하지 마. 내가 이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. 다 널 위한 거. 라고 할 줄 알았냐 바보떼 이 새끼야? 내 친구라 밝혀드립니다. 내가 다가갈 줄 알았냐 새끼야? 우리 마법 눌러볼래? 하이 유하 내 기술 안 봐 잘 받고 그 기술 기부라고 개구라 쳤다가 다 걸렸어. 유하 뭐냐고? 여기 써있잖아 유 대신 구라를 밝혀드리고 있어 유. 구라를 사람들이 이제 당하면은 좀 이제 잘 못 박히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대신 밝혀드리고 있어 유. 잘했쥬. 학교에서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알려주시길래 배운 대로 했어요. 우리 마부 말이 없어졌어 갑자기. 말을 그렇게 잘하던지. 아까 카톡 중에 제일 잘 친 거 제가 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. 일단 몸이 뜨거워 주체를 못하고 있었다 레전드. 어 살인.. 어! 아야! 아 좋됐다 살인 기술 배우셨는데 이거 저한테 그 기술 쓰시면 안 돼요.
이때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? 이야기한 사람 저면 그 기술 저한테 쓰실 건가요? 개 무섭네. 이거 어떻게 좋겠다. 이거 좋겠다. 말이 없으시네요. 진짜 맨날 나가는데 말이 없는데? 죄송합니다. 미쳤어? 자, 가족 가셔도 안 먹히는데.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. 당첨되셨어요. 요건 여기까지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고 넘기고. 여친한테는 사과 안 하나? 여친한테? 사과만 없는 것 같은데?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했어야지. 나한테 죄송한데 갑자기? 쪽팔린 건 아시나 보네요? 거짓말 치지 맙시다 여러분들. 거짓말은 정말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별의별 거짓말이 다리네요. 주짓수 거짓말이라뇨.